겨울 내내 얼었던 계곡이 오, 야, 하루 이틀 새좀푹 했더니 다 녹았어요. 저희 지금 가게 앞인데요. 저쪽에 옹달 쪽에는 아직 얼음이 많이 있고 저 산밑자락에는 이제 여름 되면 여기 이제 이 계곡으로 애기들도 있고 가족 단위로 다 많이들 놀러 오시나고요. 오늘 저희 그 테라스에 의자 탁자 다 꺼내내고 물 청소했어요. 여태까지. 아 죽겠나. 바닥에 이제 내일 뭐야 칠좀 하려고요. 칠도 좀 미리 다 사다 놨고. 이 물소리를 이제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모르겠네. 작년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촬영을 했는데 애들 데리고 와서 놀기 진짜 좋아요 여기. 여기 돌멩이 이런 데 위에서 그늘막 하나 해놓고 닭백숙도 좋고 오리도 좋고 제가 이제 갈치 전문점을 할 거니까 갈치도 좋고 저쪽 요 지금 다리 저 위로 쭉 올라가면 천지남이에요. 천지남. 옛날에 그 천주교인들을 정부에서 많이 박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산속으로 숨어들고 깊은 골짜기로 숨어들고 해서 살고 했는데 그분들이 살자고 천지남이라는 절로다가 이 계곡 안으로 이 우유인데 저쪽으로 글로다가 도망을 왔는데 스님들이 천지남 스님들이 그분들을 숨겨줬대요. 숨겨주고 그분들은 천주 교인들 그분들은 사시고 정부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관해서 알게 돼가지고 스님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 동네 분들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고 이 태초에 관심이 있어갖고 태초는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게가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다 바퀴를 당하시고 천주 교인들은 이제 살아남으셔가지고 거기가 이제 천주교 성지가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얼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 녹아 없어지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양지니까 이제 빨리 없어질 거고 저 안에 저런데 문이 얼어 있는 거는 좀 오래 가겠죠, 좀 더. 그래도 날씨 금방 풀리면은 뭐 얼음도 금방 다 녹더라고요. 진짜 엊그저께만 해도 여기 다 깡깡 얼었어요. 그냥 이거 우리 어릴 때 썰매 만들어서 타던 그런 식이면 썰매도 탈수 타고 하는 그런 얼음이었거든요. 깨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틀 새에 그냥 다 녹았네요. 저희 가게 한번 가볼까요? 저기 3월 12일 날 오픈할 거거든요. 이제 그 가게인데 지금 올라가는 차들이 천지남에 들리는 차들도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 커피숍도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그몇 군데가 무슨 저 연수원 같은 데도 있고 이 전에 가게 그 간판 헤오룸이라고 먼저 썼던 거를 우리가 이제 바꿀까 하다가 헤오룸을 그 태초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판만 그냥 쓰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같이 낚시하고 한 치낚시한 것도 하나 보이네. 오른쪽에서 맨 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그림이
물 청소해서 아직 물기도 다 안 말랐어요. 이제 내일 이거 싹 말르고 나면 상당히 넓어요 여기가. 양쪽으로 다 탭을 다 깔 수 있고. 그래갖고 물기 다 말르고 나면 칠하려고 이 오라까지 다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칠통도 있고 이 칠통 사다 놓은 거 헤어름 예약 전화입니다. 강아지 아니라 고양이 발 보이시나요? 저희가 그 여기 그 태촌 시내에서 면소대지죠. 거기서 붕어빵 장사할 때 길고양인데 저기 장사하는데 그 빈 가게로 들어와서 새끼를 낳았어요. 고양이가. 그래갖고 일곱 마리를 낳았는데 지금 발 보이는 애 쟤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 돌림병 와가지고. 그래서 쟤를 이름을 구사라서 구사라고 쳤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해서 딴 애들 다 죽었는데 얘만 살아가지고 구사일생이 살았다고 해서 구사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우리 애한테 잘 따라요. 애가 부침성이 있고 길고양이 같지 않고. 어미는 저 안에 들어있는데 어미가 새끼를 낳았어요. 거기서 그 건물을 부순다든지 그 공사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죽일 것 같아서 새끼들을 데리고 일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우리 저희들 집으로다가 저희가 케어해 주려고. 진짜 졸제 그냥 집사가 됐습니다. 고양이 집사가. 저는 원래 고양이는 별로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했다 보니까 또 집사가 돼버렸네요. 여기 이제 여기 원래 이 창문 큰 창문인데 저 안에 보이시나요? 이제 이 안에서 유튜브 방송도 하려고요. 카메라 다이도 삼각 다이도 보이죠. 여기 테이블도 다 드러낼 거예요. 여기. 왜냐면은 이제 그 조림을 하려면 테이블에 불판이 있어야 되는데 불 저기 위에 있으면 안 좋을 거 해가지고 아예 딸려 있는 거 그거를 다 살려고 지금 이거 다 해놓고 이제 갔다 올 거예요. 서울 시내로 나가서 필요한 거 남은 거 뭐 이것저것 원래 가게를 했던 자리라서 기본적인 거는 돼 있는데 우리가 또 장사를 해먹으려고 또 우리가 또 다 저기 해야죠. 요거는 이제 우리 집사람 콩콩지님이 술 담그는 걸 좋아해가지고 술 많이 담그놨어요. 굉장히 많은 술이. 제가 저기서부터 또 이게 다 술인데 이 바깥에서 촬영을 찌찍으니까 지금 이거 이제 저녁에 무드도 반짝반짝반짝 여기도 불도 다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조명을 제가 더 달아야죠. 원래 여기 이 조명도 쓰던 조명인가 본데 조명 선이 없어졌어요. 듣다 보니까 새로 다시 다른 거로다가 조명을 설치하려고 뜯어보니까 선이 없더라고요. 선이 죽었는지 잡아 뜯어버렸는지. 예, 간판은 헤어룸. 예, 예약 전화는 010-2103-7417. 제가 이제 갈치 낚시를 자주 다니잖아요. 좋아해서. 근데 갈치 낚시뿐이 아니라 저 오징어 낚시도 가고 열기 낚시도 가고 한치 낚시도 가고. 저하고 이제 유튜브 친구를 맺어놓으면 제가 그 낚시 나갈 때마다 낚시 가서 항상 바다에 가서 촬영을 해서 유튜브 생방송 할 수 있는 그 안테나가 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생방송을 할 거니까 생방송을 보시면은 그 다음 날 저희 가게로 오시면은 갈치 회도 드실 수 있고 오징어 회, 열기 회, 한치 회 제가 잡으러 나갔을 때 제가 뭘 잡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좋아하신다 하면은 제가 전화번호 이렇게 붙여드렸죠. 여기로 예약을 하셔가지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저 제 주소는 여기 있어요.
천지남로 108 하나만 찍어도 내비게이션에서 이것만 찍어도 다 나오면 여기 착 떨어집니다. 이 자리에. 요거는 가게 전화번호. 가게로 전화하셔도 돼요. 070-8179-7417.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